지하주차장에 뭘좀 가지러 내려왔다가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차가 있어서 뭔가 싶어서 유심히 관찰해 보니 현대 아이오닉 5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니아입니다. 주차장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차들 사이로 제 차를 찾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범상치 않은 포스의 차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섰고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몇주전 세계 최초로 신차 공개 행사가 있었죠. 저는 좀 바빠서 사실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아이오닉 5라는 것을 힘들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고요. 로고도 큼직하죠. 옆에 있는 산타페 로고하고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범퍼에 보시면 여기 액티브 셔터 그릴도 보이고요. 앞에 타이어를 한번 보시면 미쉐린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은 바람개비 모양이고 19인치인데 형평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235에 55. 55면 상당히 쿠션감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었네요. 이 차는 제가 아우디 이트론에서 이 디지털 미러가 장착된 차량을 타봤는데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한세 가지 정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가 약간 그 밑에 장착이 돼서 시야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게좀안 좋았었고요. 두 번째는 주차할 때 도저히 그 거리감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보이는 각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아서 주차할 때좀 힘들고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 좀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아이오닉 5는 이렇게 접히고요. 실내에서 모니터의 위치도 나쁘지 않네요. 자, 운전석 쪽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테슬라처럼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숨어 있죠. 앞으로 전기차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것 같습니다. 현대 차도 이런 방식을 택했고요. 옆모습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 라인이 아주 선명하고요. 뒷타이어를 보시면 앞타이어와 마찬가지로 235에 55, 19인치 휠을 장착했고요. 아이오닉 5는 크게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익스클루시브와 21인치 휠이 적용된 프리스티지 두 트림이 있습니다. 그럼 후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면만큼이나 후면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주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제가 놀란 건 보통 뒷면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뒷면에 빨간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여기 뒷면이 앞면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하여튼 좀 너무 특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산타페가 있는데 전고도 한 15cm 정도밖에 낮지 않고요. 워낙 이 차체가 낮은 거를 비교해 보면 실내 공간은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의 전장은 4.6m, 전폭은 1.89m, 전고는 1.6m 정도 되고요. 가장 놀라운 게 바로 축거 휠베이스입니다. 3m. 그러면 팰리세이드보다도 더긴 건데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뒷바퀴의 위치를 보시면 정말 끝까지 다 밀려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앞바퀴도 오버행이 정말 짧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까지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는 전륜구동 기반의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된 EGMP를 장착한 이 아이오닉 5는 후륜 기반의 시스템인데 차륜을 원하면 앞에 모터를 추가하는 거고요. 정말 주행 느낌도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시승해보고 주행 느낌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3 또는 Y와 비교 시승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 참, 주행 거리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차가 실제로 출고돼서 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